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삽니다. 두 번째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책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 가운데 거쳐간 4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조선왕조 500년과 비슷합니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담아낸 역사책을 가리켜 우리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189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한자로 기록되었죠. 이것을 한글로 풀이하여 다시 써내려갔는데요. 500쪽짜리로 무려 430권에 이르는 조선왕조 실록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면 한 달에 한 권을 읽는다 할 때 430권이면 약 35년을 소요해야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비슷한 역사이지만, 비슷한 500년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고작 5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3시간이면 가능하고 조금 느슨하게 하면 하루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50장을 읽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쁜 거 다 알고 우리가 다 분주한 것 알고 50장으로 압축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는 안 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이죠.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후대 사람들에게 이 왕들이 어떤 평가를 갖게 되었는가를 들려주기 위하여서 이 역사책을 쓰게 하셨는데요. 이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진 역사책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백성들로부터 신하로부터 평가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내쳤다라고 하는 왕들이 수두룩하고요. 백성들 보기에는 별 볼 없는 왕인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린 누구의 평가에 우리가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누구의 평가에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왕기 역사서를 읽어나갈 때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열왕기 역사서는 시간적 순수로 쓰였다라기보다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썼지만 주제별로 묶어서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간적 순서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18장, 19장, 20장 이 순서대로 쓰여졌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좀 마주하고자 하는 이 20장 1절의 그때에가 언제를 가리키느냐 요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냥 시간의 순서로 따지자면은 이 20장 1절의 그때에는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와 앗수르 간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앗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앗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모두가 다 송장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해내 준 사건이 마지막이 19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20장 1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고 난 그때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오늘 역사서, 열왕기 역사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적 순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잘 유념하여서 본다면 이 그때에는 19장 이후의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 구절은 20장 6절, 우리가 읽었던 20장 6절을 근거 구조로 삼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건네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앗수르 왕은 그 산헤립은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송장되고 나서 주랭랑을 칩니다. 그 주랭랑을 쳐 앗수르를 갔지만 결국 그의 부하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그곳으로 인해서 앗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 신은 바벨론인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간적 순서로 따지자면 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여기서 20장 1절의 그때에는 주제별 묶음에 따라서 그럼 언제를 가리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규명을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0장 1절의 그때에는 언제를 말하느냐, 이 앗수르가 남유다를 처음 침공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주전 701년이고 히스기야 재위 14년 차 때이고요. 오늘 역사서의 기록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해당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해당되는 그때가 바로 오늘 20장 1절의 그때입니다. 즉 오늘 역사서 기자는 앗수르와의 전쟁을 다 먼저 그 주제를 쫙 다 다룬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를 시작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서는 지금 갑작스럽게 산헤립, 앗수르의 왕이, 당시 앗수르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 직접 18만 5천 명의 거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걸 의미했던 상황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으로서 이 상황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백성들은 모두가 다 혼비백산 상태였어요. 어느 누구 하나 장수가 저 군대를 향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어느 날 이사야가 그 밤에 그 문을 열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내심 히스기야는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아, 이제 우리가 살아났구나.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려고 이사야를 보냈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이사야의 말을 들어봤는데 엉뚱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사야의 말씀은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까요? 국가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가 함께 맞물려서 이중적인 위기가 몸에 짓눌리고 있었던 상황에 얼마나 히스기야가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이러할 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불과 3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인생에 다 살고 나서 이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창일 때에 마흔도 되기 전에 39살 때, 그것도 지금 상속자도 한 명도 없었을 그때에, 자식 하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을 것이다, 집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라는 지금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너 죽는다라는 메시지.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히스기야가 체념하지 않았다라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히스기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였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이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까? 누가 히스기야에게 이 신앙의 모범을 가르쳐 주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형편없는 아주 못된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왕이거든요. 그의 부모조차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는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랐음에 틀림없어요. 기도를 그는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부모로부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들어오기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했던, 그것을 아주 즐겼던,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 한 명을 우상이 하는 그 불의 제단에 그냥 죽이게 했던 못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을까라는 거예요. 그에게 누가 신앙을 가르쳤을까? 제 추측은요, 아마도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신앙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에게 기도를 가르쳤음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18장에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 다 타파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아버지가 했던 모든 우상들 다 타파하고 하나님 유일신앙을 다시 회복해요. 그러한 그 히스기야의 모습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이 위기 속에, 그의 인생에 정말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죽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였던 거예요. 그가 어떤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부터 지금 징벌을 받아서 이런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의 이름에 떨어진 그 명예를 위하여서 일평생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찾아온 소식은 너 죽는다라는 것. 그것도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 히스기야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이 끊어지는 위기를 또한 경험하는 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그런 위기를 만났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2절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요,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사람 안 보겠다라는 걸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병에 걸리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부르게 될까요? 왕의 주치의를 부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왕은 이사야도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주치의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는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했던 거예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독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인생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갖고 그 모습으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이 어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표현을 가지고 아 뭐 자신의 공로를 좀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앞에 내가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일생 왕으로 등극받기 전부터, 아니 왕으로 등극한 이후부터도 그는 일평생 그가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 언제나 그 외롭게 투쟁하며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며 살았던 삶이었던 거,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던 그 사귐의 시간들, 교제했던 그 나눔들, 그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눈물로 심히 통곡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기를 늘 한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얼마나 언제 들어주셨냐? 즉각적으로 들어주셨다라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기를 기다렸던 것 마냥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즉각 응답하냐면 이사야가, 이사야의 마음도 얼죽했겠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담아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마음이, 그 자신의 친구 왕이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말을 전하라는 이사야의 심정, 그거를 꾸역꾸역 가슴에 새기며 그는 터벅터벅 걸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이르러서 아직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시 돌이켜라. 돌이켜 히스기야로 가라. 히스기야가 지금 내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넌 어서 가서 그에게 내가 말하는 말을 전하도록 해라. 와, 이 이야기를 받은 이사야의 심정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이미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네가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히스기야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왕이라 할지라도 아프면 성전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출입 금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약속한 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15년 연장시키면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세요. 자손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이길 수 없었던 이 앗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한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약속의 좀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이런 제안을 해요.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해시계를 10도 뒤로 가게 할까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10도 앞으로 가게 하는 건 하나님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10도 늦춰주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10도 늦춰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헤아리길 원하는 것은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0장에서는 그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춥니다. 근데 오늘 그의 벗이었던 영적인 소울프렌드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 38장에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 거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을 수록합니다. 오늘 이것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것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그 내용에 하나님이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태도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기도의 내용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태도에 눈물을 바라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절제적인 위기 속에 나라의 위기와 우리 개인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를 우리가 다 만났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뉴스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이 새들처럼,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지금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의 처지가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새들이 끙끙거리며 지적이는 것처럼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사자처럼, 표범처럼, 독수리처럼 부르짖고 있지 못하고 정말 주눅들어서 초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죽음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그 심정으로 울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은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너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죽을 준비해라.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고 지금 간청했다라는 거. 마치 수로보니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쳐도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이 나를 내쳐도 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 자신이 지금 죽음이란 큰 절망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면요, 정말 이렇게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며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은 그를 위하여 탄식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자신의 인생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게 끙끙거리며 하나님과 엎드리고 나온 그 인생, 그 성령님이 그에게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앞에 끙끙거리며 자신의 처지, 자신의 위기, 자신의 그런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릴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끙끙거리며 나오는 그 울고 있는 그 한 심령,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하여 간구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결단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중보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저는 상상해 봅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봐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사상을 배웠을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는 그 메시아 사상을 그는 배웠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대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우리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다윗 후손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은, 메시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배웠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이 히스기야는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메시아가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간청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법정의 의미와 같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고자 앉아있고 그 비난과 정죄를 무릅쓰고 그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를 변호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그 심정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구한 거예요. 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중보해 주세요. 중보가 아니고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는 일생 동안 겸손히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간구를 합니다. 우리 말씀 38장 15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래 원문의 의미는 내가 일생 동안 겸손히 걸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 이 개역 개정판도 1998년에 번역된 거라 아직도 지금 많이 새롭게 원어에 맞게 그 번역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 구절입니다. 원래 의미는 내가 일생 동안 겸손히 길을 걷겠습니다. 이걸 지금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냐면요, 결단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십니다. 쫑긋 당신의 귀를 세우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지금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너 고침받았다라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응답받지도 않고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삶의 인생이 미래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냐면 겸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걸 간구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이 죄 끊겠습니다. 결단할 때 주의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어떤 중독의 죄를 매번 반복할 때보다 매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 중독의 죄를 내가 끊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남을 험담하는 이 죄 내가 끊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가 이 겸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세 번째 간구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말씀 3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과 죽음의 그 현실 앞에 오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포기하고 낙심한 그러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절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시각장애를 고쳐주신 일이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고하지 않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를 예수님이 보시고 치근히 여겨서 진흙으로 침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을 씻으라 라고 하였고, 그렇게 1차, 2차 작업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 또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동일하게 침을 발라 그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뭐가 나무 같은 것이 자꾸 지나갑니다, 움직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이죠. 이 두 사람 경우의 공통점은 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지만 1차, 2차, 3차의 작업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치는 그 예루살렘, 굉장히 예수님의 심정이 무거웠던 그 심정의 그 길목, 마지막 길목에 이 바디메오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의 제자들이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각장애인에게 행했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했던 그 바디메오에게는 즉각적인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만큼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며 갈 길을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우리 인생이 우리가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나라의 위기를 만나고 우리 개인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심령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내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나를